유연을 쳐야 되는데. 이제 우린 더욱 강해질 거요. 유표? 아 좋아요. 마음대로 하시오. 왜 거절이야? 다른 애들이 거절했나 보네. 삼국통일이 목표는 아니고 그냥 비슷하긴 한데, 그 여기 이제 나중에 왕에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왕자에 오른 애들 다 죽이면 끝이야. 전 땅 다 먹는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전에 엔딩이 나지 저거 때문에. 협정 맺으실 분 없네요. 어, 누군가 했더니. 제 마무리 해야겠는데? 아, 근데 병사가 별로 안 좋아. 거짓말을 하지 마라. 방야도 이거 해야 되네. 공격할 생각은 없어. 조카. 나중에 또 보겠소. 소나타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조건 들고 와. 이제는 공유 먹고 굳질해야 합니다. 안됩니다 형님. 공유 치면은 모든 연합이 저를 칩니다.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앞으로 출정한다. 용감하게. 아, 강 못하잖아. 아룡회배 신임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롤플레이 한왕장기 프로젝트 상에서 레인님 방 찾아가기 하면 재밌겠네요. 강 찍으면 돼? 전진한다. 물길을 헤쳐라. 똑같은데? 아무리 강한 자라도 때때로 쉬어야 하는 법이다. 아, 또 집 가야죠 쟤 때문에. 아우 훈수 씨. 또 밥 달려 이러면. 그대를 해치지 않겠소.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은 셈이군. 그대는 동맹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오. 좋다. 동맹을 맺는다면 영광스러운 일이.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아, 이거 집 가야 돼 또.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한다. 동선 손해 봤어. 또 개 같은 소리 듣느라고. 아, 강으로 안 되잖아. 아, 이거 또 신경 딸려서 안 돼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아주 잘 됐군. 법정 첩자였어? 등용. 적의 첩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이 첩자를 죽이고 천하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아끼던 장수 전희를 죽음으로 이끈 가우를 과감하게 등용하죠. 법정은 그리고 그럴 만한 인재입니다. 맞아요. 유부녀 탐하다 죽은 것도 맞는데. 명을 받듭니다, 주군이여. 아, 식약 개딸리는데. 어, 노식 씨가 만족도가 낮네. 피규어 하나 지어줘야겠구만. 근데 본능이랑은 안 어울리시는데? 네, 식량 많이 필요해요. 전하고 싶군. 그래? 이거 참 힘이 나는군. 겨울이라 그래 지금. 우리의 제안이요. 나중에 또 보겠소. 장현은 왜 자꾸 왜 저러지? 누가 불만이 가장 많소? 일단 맞춰. 아, 맞춰도 왠지 불안한데? 아, 법정 첩자였던 거야. 지금은 첩자 아니잖아. 전현이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타장군 마초가 불안하오니 모가지를 날리시지요. 원소 쪽에 하나 보내야겠다. 실패할 것 같은데? 옆은 아버지가 셋이래. 제가 네 번째 아버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은 마음이 잘 맞는구려. 아 뭐야 손상향! 혼인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안 됐겠네. 군주돼버렸네. 오빠네 다 뒤져가지고. 아 오븐이 아 맞네 오국태네요. 이거 외모 버프 받았네. 원래 클론 무장이었는데 거의 따님이랑 비슷한데? 오부인을 우린 그대의 적이 아니오. 170원 주면서 불같이 마는 거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 나 거지야? 너무 성의 없잖아 저거는. 또 왜? 누가 불만이야? 공손도 나가 그러면. 아까 첩자질 좀 성공했다고 나가. 어딨어? 사형시키려다가 참았다 내가. 공주님이다. 물 찍고 바로 하면 된다고? 피하지 못하지. 정의를 위해. 아 여기 몇 번째냐 이거. 여기 남벌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저거. 식량 없어가지고. 함께 혼돈에 맞서 싸웁시다. 해. 말이 통하는 사람이군. 나 돈 주면 다음. 의논하고 싶소. 그게 그대의 뜻이라면. 내 힘이 강해졌다. 우리의 꿈을 위해 돌격! 전하를 위하여. 아씨. 아 이거 또 식량 딸려서 뒤집힐인데? 또 밥 없어!
청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짜다 더 줘. 얘한테 많은 돈이었네. 400원 주길래 왜 돈 이거밖에 안 주지. 되게 많은 돈이었네. 500원인데 거의 전재산인데? 좋을 대로 하시오. 안 돼 안 돼. 그래도 안 돼. 자원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좋다. 아 왜 공군찬 받아주지. 붙자. 나 이번에 병력 좀 힘 좀 주고 왔거든? 6000대 3700 쉽지 않을 거야. 이거 질 수도 있어 진짜로. 빵발로 유관장 저 피치 브라더스 3명이 4천은 잡아요. 내 병력이 다 뒤져도. 지원군 위치. 어차피 저쪽이 먼저 공격거렸기 때문에 니가 와도 되거든요? 기마병이 레벨이 1인 게 좀 아쉽네. 절대 후퇴 안 합니다. 이렇게 돌아놓자. 아, 나무가 너무 많네. 아니 이거 져도 돼? 장수진이 좋아서 죽지만 않으면 돼. 달려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적의 지원군이다! 피치 브라더스의 전투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1당 1000이에요 1당 1000. 이거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저희가 먼저 공격이 아니라 수비라. 이거 지면은 공룡이 나 동맹 파괴할 수도 있어. 살짝 살짝만 뒤로 빼야겠다. 식량 안 부족해 전투할 때는 안 따라.
아 잠깐 저로 오면 안 되는데? 와 얘네도 많죠? 지금 한 번에 다 같이 오느라고? 와드인가 여기? 아직 못 봤거든요. 돌크 1절만 하는 게 아니라 2절, 3절, 뇌절까지 하니까 노잼이야. 뇌절에 혼절까지 하네. 빨리 와! 아, 왜 또 번역 돌려! 키방 옆으로 돌리나 본데? 저도 이제 곧 지근거리거든요. 숨었다. 좀만 더. 지금. 멀다 쟤네. 깜짝 놀랄걸?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떠드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거라. 곧 필요해질 테니. 공격받고 있다! 아 이거 무조건 이겼지. 이기 토트실 뿐.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준비를 해라. 준비 완료. 돌격. 각오를 다져라. 자비를 보이지 마라. 빨리 빨리 빨리. 더 빠르게 가자. 힘하며 준비하라.
이놈 다음엔 그 형제를 차례다. 넌 우리 형제의 상대가 안 된다. 이게 사기가 엄청 많이 줄어들거든요. 보면은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 모두 주마! 적들이 도망친다. 장비가 진짜 무쌍치고요. 피치의 값 된 거 보이십니까? 장비? 어디야? 이런 굴병들 기병에 한 번 박으면은 다 녹죠 그냥. 책을 먹기라도 했느냐? 그대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끊는 거요. 빨리!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사이드가 조금 상황이 안 좋네. 관장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충분해. 아군 부대가 당했다. 준비! 적들을 무너뜨려! 여기 장비가 다 죽여요. 꿇어라! 장비 런하는 중. 죽댔는데 이거? 도망친다. 아니 한날 한씩 같이 죽는다며. 어딜 도망쳐. 오히려 좋아. 뒤집게 먹는다 이러면. 연패 코인탐. 이건 제가 싸워도 지거든요. 안 죽었지? 관우 살았지? 안 되겠다. 야 조자룡 내려가자. 전진한다.
정의를 낳지. 악은 불사조의 눈을 피하지 못하지. 아니 마초 왜 여포보다 비싸?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 첩차 아니냐 진짜로? 혼돈에 맞서 싸웁시다. 좋소. 안 돼. 그대가 선택한 거요. 함께 힘을 합쳐야 하오. 말이 통하는 사람. 아, 근데 공룡 원래 한나라 충신인데 여기서 개쓰레기네. 공자의 후손이죠. 조조의 눈 밖에 나서 목을 베이는데. 공질이 너무 낮다. 정보를 검토해 보자. 인내를 길러라. 이번에 조자룡, 법정, 여포, 유비, 관우, 미축 출동합니다. 괜찮지 않소. 나중에 또 보겠소. 합당한 대의에 굳건한 동맹이 필요한 법. 안 돼, 장인어른이야. 동의하지 못해 안타깝소. 저 건업을 건업 땅을 먹으려는 이런 걸 봤을 때 나에게 양수 같은 이가 있었다면 필시 저 땅을 게르기라 하였을 텐데 몇 턴을 날리는 건가. 제4차 유효토벌전. 내 통치를 따르면 더 잘 살겠, 그리 하겠다면야. 원서 저 새끼 저렇게 은근슬쩍 함정파면 속국 만든 다음에 전쟁 선포하면 한 10개 국가가 갑자기 나한테 전쟁 선포한다? 미친놈이에요, 원소.
공격하라. 흔들리지 마라. 원소크 악마예요, 악마. 하나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칩시다. 야, 세력 하나라도 늘려야 돼. 나는 진정한 길을 열어주지요. 인내하라. 꼭두각시 한나라 천자 폐위 동타극 공도. 자, 좀만 버텨. 다 왔다 지금. 선두에서 지휘하리라. 분명히 기다린다. 지친 마음은 나쁜 길로 가기 쉽지. 자, 제 4차 유효 토벌전. 아, 부르지 마. 인구 줄어. 망설이지 않겠다. 태세 변경. 천하를 위해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백성을 위해 내 인내도 한계가 있다. 적의 심장을 노려라. 포기해 얼른. 부패에 저항하고 여기까지 갔나? 시련을 견뎌라.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공격!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유기 같은 유신의 해방.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어라.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다. 언제나 정직하라. 전진. 용기를 품고 공격. 꽃이 많이 피었구만. 잠깐만요. 와, 여포 본능 뭐야? 부탁하겠소. 아, 공격 찬 좀 받아줘. 아, 공격 너무 지멋대로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최고지. 어? 좋아요. 결실이 있는 만남이었소.
근데 손이 시집 갔을 것 같은데? 고간. 오, 스탯 좋아. 역적은 처벌을 면치 못하리라. 유효는 나를 너무 고통받게 했어. 고간 바로 잘라버렸죠? 오, 저게 한나라 땅까지. 언제나 위를 향하라. 야, 이름이 걸길길. 오부인 염치 없지만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세. 잠깐만, 아직 시집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양자를 받자. 조자룡 입양. 평화의 핵심은 아! 아! 시집 갔어. 아, 너무 늦게 오긴 했는데. 얘기합시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편 죽이면은 결혼할 수 있나? 아, 207년 가을이에요? 아, 아직 아, 아직 미성년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무신. 아, 미성년 기준이 어딨어? 여러분들, 그 관우랑 결혼한, 아, 장비랑 결혼한 이름이 뭐였지? 그 친구가? 혼인했을 때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하우씨. 맞다. 거의 납치해 오죠, 장비가. 로리콘이에요, 장비가. 아, 식량 너무 딸린다. 그대에게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소. 불가침? 아, 좋아. 아, 지금은 좋아. 내가 남벌 중이라. 지금 조절을 함부로 칠 수가 없어.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땅이 되다니 뿌듯하구나. 아니, 와, 그새 먹었네. 그새 먹었어. 아, 이런 조조랑 화친 괜히 했잖아요. 오부인. 아, 칠 수가 없다. 자, 207년에 화친 맺으면 건너 뺏고. 아, 근데 나 존나 혐오할 텐데. 미래의 장모님인데. 오부인을 데려오자고? 아, 근데 그런 기능 없어. 나 오부인 쪽에 첩자 보내놔야겠다. 우리 종전이로. 잘생겼네, 얼굴도. 아, 근데 얘 첩자 보냈다가 손사형이로 눈 맞는 거 아니야? 낙엽이란 새 생명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
나아가라.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평화를 이루려면 마음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법. 그래? 잘 알겠어. 하이. 삼천 뒤에 팽성의 반란군하고 거짓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됐네. 여기 왜 이러냐? 큰일 났네. 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내 술병 가져와. 제패하리라. 그 퇴사자를 퇴사자 안 되네. 파견 임무 보내가지고. 아씨. 파견 임무 빼야겠다. 주군 부르셨습니까? 마초를 빼야겠다. 아니다, 퇴사자를 빼야겠다. 이미 퇴수가 있네? 아, 팽성 이거 반란 임박인데. 근데 반란군 죽여서 경험치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해.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겠소. 이 돈은 좀 달달한데? 식량 좀 주면 안 돼? 가 어디야? 저 빨리 마이너스 풀어야 돼. 손쉽게 협정을 맺었어. 여기서 전투 더 길어지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쬐는 수밖에. 망설이지 않지. 최고의 수를 대령해라.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2년만 있으면 손상향이 내 품으로 오는군. 그 부인이 몇 명까지 들 수 있죠? 이혼해야 되나 유비? 사별할까? 지금 적진으로 보내서?
209년이 조자룡이죠. 아 이거 우체 팽성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밥이 없어. 여기 농지 하나 있는데 저 농지 뺏으면 밥 남을 것 같은데. 안되겠다 이거 반란 일으키게 둬야겠다. 타노스 한번 할게요. 어쩔 수 없다. 우린 그대의 적이 아니오. 야 이 새끼 아까는 그래도 100원이라도 들고 왔는데 이제 씨발 그냥 불가침이네. 아 해줘. 이 정도 했으면 해줘. 의도했던 결과를 이루었어. 아 여기 공부를 내리십시오 죽은. 오른다 이제. 아씨 면세 때려줘? 안 돼. 조화를 되찾으리라. 턴골이 너무 줄잖아. 얘랑 불가침 고순이다. 고순이 그 고순 맞나? 여포 밑에 있던? 불안한데 고순? 첩자같이 생겼는데? 아씨 괜찮겠지? 피규어 뺐자고? 여러분들 한번 믿어봐. 어? 아 근데 우리 첩자네. 그러니까 아직도 성과가 없네? 어? 지금 농업 뚫으려면은 이게 승급해야 돼요. 저 객장 끝나면 바로 돌립시다. 공손도가 일을 잘하긴 했는데 공손도를 제가 잘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 품길래 자기 그 첩자질 좀 했다고. 우리를 존중한다면 전쟁에 동참해 주시오. 안돼 안돼 안돼. 마음대로 하시오. 통탁 지금 건들면 안 돼. 장인어른이야. 아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잠깐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걸 먼저 뚫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필요한 건물 이름으로 좀 써놓지. 저게 무슨 그림이야? 정부지원센터? 아, 이제 그런 거 지을 여유 없는데? 됐다. 지금 정부 지원센터 짓는 중이거든요? 제안을 고려해 보시오. 순종 100만 달라고? 미친놈이야? 아, 오브인이었네. 나 순간 장강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닮았어? 아, 줄걸. 서서의 영입. 아, 되게 이게 근데 갈 거잖아. 서서 갈 때 이제 추천해주고 간다? 서서 쓰면 안 돼요. 미리 죽여놓을까? 아, 그러면 제갈량을 못 얻겠지. 부르셨습니까? 자, 서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발가벗겨놓자. 맹독사격? 우리 애들 옷 바꿔줄 때가 됐구만. 어, 미추고 좋아. 아이고, 법정이 옷이 안 좋네. 아이고, 이렇게 헐거벗고 있었네, 거의. 옷은 남는데 줄 애가 없구만. 제가 네임드 장수 위주로 데리고 와가지고 설리게 전설적인 호위대인데 데리고 올까?